임산부를 대상으로 말라리아 백신을 연구하던 과학자들이 실수로 암을 억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무기를 발견했을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코펜하겐 대학과 브리티시 콜롬비아 대학의 과학자들은 말라리아 기생충이 임산부의 태반에 붓기 위해 사용하는 카보하이드레이트가 암세포에서 발견되는 카보하이드레이트와 같은 것이라는 사실을 규명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실험실에서 말라리아 기생충이 태반에 붙을 때 사용하는 단백질을 만들어낸 이후 여기에 독성 물질을 붙였습니다. 말라리아 단백질과 독성 물질의 결합이 암세포의 위치를 찾아 흡수된 뒤 이 독성 물질은 분리되어 암세포 안으로 들어가 암세포를 죽입니다. 이 두 대학의 연구자들은 뇌 종양에서부터 백혈병을 일으키는 암세포에 이르기까지 수천 개의 샘플에 이 물질을 실험했고 말라리아 단백질이 모든 종류의 종양 중 90% 이상을 공격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물질로 구성된 약물을 비호지킨 림프종, 전립선암, 전이성 골암 이 세 종류의 인간 종양을 이식받은 쥐를 대상으로 실험했습니다. 다량의 단백질 독성 물질 복합체를 주입받은 쥐들이 치료약을 주입하지 않은 쥐들에 비해 생존율이 월등히 높았습니다. 연구자들은 현재 인간을 대상으로 한 임상실험을 수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빠르면 4년 내에 임상실험에 착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